신년 연휴 6명의 남녀가 무료 숙박 초대장을 받고 도호쿠의 외딴 호텔 관설장으로 향한다. 이들이 도착한 후 교통과 연락수단이 마비되어 호텔은 외부와 고립되고 숙박객들이 한 명씩 살해당하기 시작한다. 피해자 옆에는 범인의 메시지와 함께 묘한 마크가 그려진 카드가 놓여있고 사람 수가 줄어드는 것에 따라 오락실의 볼링핀이 하나씩 사라진다. 한편 도쿄에서는 쌍둥이인 점을 악용한 형제의 강도 행각이 이어진다. 쌍곡선처럼 영원히 마주치지 않을 것 같던 두 사건은 마지막에 충격적으로 교차하며 놀라운 결말을 만들어낸다. 안녕하세요. 아이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한스미디어에서 펴냈고요. 일본의 국민추리소설가 니시무라 교타로의 대표작 살인의 쌍곡선입니다. 사건의 시작.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정확히 말하면 1944년 8월 일본의 어느 지역에서 두 명의 남자아이가 태어났다. 두 아이는 일란성 쌍둥이여서 부모도 못 알아볼 만큼 똑 닮았다. 형이 냉정하고 계획적인 성격인데 반해 동생은 열정적이고 행동파라는 차이가 있지만 별 의미는 없었다. 25년 동안 성격 때문에 두 사람의 삶이 풍파와 맞닥뜨린 적은 없기 때문이다. 1944년 일본에서 총 몇 쌍의 쌍둥이가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두 사람 역시 다른 수많은 형제와 비슷한 삶을 살아왔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다시 말해 평범한 삶을. 1944년 8월은 태평양 전쟁의 패색이 짙어진 해였고 이듬해 일본은 패전을 맞이했지만 가혹한 환경이 형제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다. 굳이 꼽자면 패전 직후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걸린 말라리아로 병사한 바람에 형제는 어릴 적부터 오로지 어머니 손에 컸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형제는 서로 성격이 달랐으나 어머니에게 강한 애정을 품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형제는 20대가 되자 각자 독립하여 살게 됐다. 남자 형제에게 흔한 의견 대립이나 서로를 향한 원망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대로 별일 없이 시간이 흘렀다면 두 사람의 삶은 평생 평범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사건은 흔하디 흔한 일에 불과했지만 형제는 극심한 충격을 받았다. 형제는 그 사건 때문에 몇 년 만에 다시 만나 어떤 계획을 세웠다. 그 계획이 세간의 상식으로 보면 악이라고 불릴 것은 형제도 알고 있었다. 그래도 난 할 거야. 열정적인 동생이 그렇게 말하자 생각이 깊은 형도 당연하지 하고 고개를 연신 끄덕였다. 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나빠서 그래. 그러니 복수하는 거야. 동생은 거의 절규하듯 부르짖었다. 형은 동생의 말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막연한 단어 때문에 가슴속 분노가 넓게 퍼져 옅어질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계획은 여러 번의 정교한 수정을 거쳤다. 이 계획에서는 두 사람이 일란성 쌍둥이고 외모로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똑같이 생겼다는 점이 핵심이었다. 두 사람은 거울에 서로의 얼굴을 비춰봤다. 이토록 닮았으니 계획은 반드시 성공할 거야. 둘은 그렇게 확신했다.
외모를 더욱 닮게 하려고 똑같은 옷과 신발, 장갑도 새로 샀다. 서로의 생활 습관도 확인했다. 떨어져 지내는 동안 각자의 환경이 서로가 모르는 사소한 버릇과 습관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냉정하게 서로의 버릇을 꼼꼼히 살펴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다른 이들이 두 사람의 차이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계획을 성공으로 이끄는 열쇠였다. 역할도 분담했다. 열정적인 동생이 주로 행동하는 쪽을 맡았지만 어느 쪽이 더 위험한지는 두 사람도 알지 못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형이 더 위험한 역할일 수도 있었다. 형이 말했다. 만약 한 명이 죽으면 죽는 쪽이 모든 죄를 안고 가기로 하자. 다른 한 명은 평생 모르는 척 살아가는 거야. 그래, 좋아. 동생도 찬성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난 지 거의 1년 만에 두 사람은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형과 동생 모두 자신들이 세운 계획이 성공하리라 확신했다. 두 사람의 얼굴은 그토록 판에 박은 듯이 닮아 있었다. 첫 번째 단계. 야노 주점의 주인 야노 히로키치는 벽시계를 보자마자 슬슬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라고 생각했다. 가게 안에 아직 손님이 한 명 있었지만 평소 알고 지내는 이웃집 아주머니다. 조금 전부터 아내인 후미코와 수다 삼매경에 빠져있다. 가게 문을 닫아도 어차피 안쪽방에 들어가 컬러 텔레비전을 보고 갈 것이다. 히로키치는 유리문을 닫기 시작했다. 오늘은 연말이라 그런지 장사가 제법 잘 됐다. 이대로 가면 올해도 어떻게든 무사히 넘길 수 있을 것이다. 히로키치가 그런 생각을 하며 마지막으로 문을 닫으려 할 때 눈앞에 누군가가 불쑥 나타났다. 스물대여섯 정도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였는데 깃을 세운 갈색 반코트 차림에 손에는 흰 장갑을 꼈다. 미안하지만 위스키를 좀 사고 싶은데. 남자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건강해 보이는 하얀 이가 보였다. 낯선 얼굴이지만 히로키치는 유리문을 열고 남자를 가게 안에 들였다. 요즘 이 부근에 새로 지은 다세대 주택이 많아서인지 그곳에 사는 회사원들이 가게 문을 닫을 즈음 찾아와 다음날 아침에 먹을 반찬이나 술 등을 사갈 때가 많았다. 큰 걸로 드릴까요? 히로키치가 물었다. 아내와 이웃집 여자가 남자의 얼굴을 힐끗 보더니 곧장 다시 대화를 시작했다. 아니, 포켓 사이즈로.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흰색 장갑을 낀 손으로 병을 받아들더니 코트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안주 말이죠? 위스키에는 치즈 같은 게 좋지 않을까요? 아니, 돈이 좋을 것 같아. 돈이요? 히로키치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남자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래, 돈, 머니. 남자가 희죽 웃었다. 돈이 필요하다고 이 양반아. 남자는 오른손을 주머니에 넣더니 안에서 예리하게 빛나는 권총을 꺼내들었다. 흰 장갑과 검은 권총에 대조적인 색이 섬뜩함을 자아냈다. 미리 말해두는데 이거 장난감 아니야? 남자는 몹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히로키치와 아내 후미코, 이웃집 여자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파랗게 질리고 말았다. 남자가 지극히 침착해서 더욱 무서웠다. 체구가 큰 히로키치는 평소 힘쓰는 데는 자신이 있었지만 그래도 몸이 뻣뻣해졌다. 얼른 돈을 가져왔으면 하는데. 남자는 여전히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히로키치는 다리를 덜덜 떨며 그가 시키는 대로 그날 번 돈을 남자에게 바쳤다. 오, 제법 되잖아.
경기가 좋구만. 남자는 만족스러운 듯이 말하고 왼손으로 지폐와 동전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이런 짓은 하고 싶지 않았는데 다 이 세상이 나빠서 그래.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 남자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내뱉고 유유히 자리를 떴다. 히로키치와 두 여자는 마네킹처럼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여보, 얼른 경찰! 아내가 가장 먼저 버럭 소리를 질렀다. 히로키치는 깜짝 놀라 전화기로 달려가 110을 눌렀다. 강도당했습니다. 지금 당장 와주십시오. 오늘 번 돈을 전부 가져가 버렸어요. 도베교코는 내년 가을 모리고치 가스로와 결혼할 예정이다. 모리고치와 처음 만난 곳은 아침 출근길 전철 안이었다. 나카노에 사는 교코는 도쿄역까지 주호선 전철을 타고 다닌다. 모리고치도 나카노 근처에 다세대 주택에 살아서 간다이에 있는 회사까지 매일 같은 전철을 타고 다녔다. 나카노역과 전철에서 매일같이 얼굴을 마주하는 동안 어느새 서로를 의식하게 됐고 그 후 영화와 식사 같은 데이트 코스를 거친 끝에 약혼에 이르렀다. 나중에 듣기로 모리구치는 30분 늦게 출근해도 되는데 교코를 만나려고 매일 아침 30분 일찍 전철을 탔다고 했다. 모리구치의 그 고백은 교코의 자존심을 제법 충족시켜줬다. 따라서 교코는 모리구치와의 관계가 제법 로맨틱하다고 생각했지만 제3자의 눈으로 보면 만원 전철 안에서 피어난 사랑은 흔하디 흔한 일일지도 모른다. 교코는 도쿄역 야에스 출구 쪽에 있는 회사에서 타자수로 일했다. 나이는 23. 눈에 띌 정도의 미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못생기지도 않았다. 지극히 평범한 여성 회사원이라고 할 수 있다. 평범하다고 하면 모리구치 가스로도 비슷했다. 대학을 나왔지만 명문대는 아니었고 회사 안에서 뛰어나게 활약하지도 않았다. 취미는 마작으로 역시 당시 평균적인 남자 회사원답다고 할 수 있었다. 교코는 그의 평범함 덕분에 안심하고 그를 만날 수 있었다. 살아가면서 신문 전면에 화려하게 장식할 훌륭한 행동을 할 것 같지는 않지만 반대로 나쁜 짓을 할 것 같지도 않았다. 모리구치에게는 그런 안정감이 있었다. 모리구치와 약혼 전에 한 번, 약혼 뒤에 두 번 육체관계를 맺었는데 그 정도는 요즘 같은 시대에 당연할지도 모른다. 교코가 해픈 여자라는 증거는 되지 않을 터였다. 올겨울은 독신으로 보내는 마지막 겨울이 되겠지만 교코와 모리구치는 아직 어디서 어떻게 휴가를 보낼지 고민하지 않았다. 두 사람 다 스키를 타고 싶었는데 비용이 문제였다. 결혼하면 여러 방면에서 돈이 필요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우선 둘이서 살 곳이 필요했다. 적어도 방이 두 개 딸려 있고 주방이 분리된 빌라에는 들어가고 싶었다. 중고라도 좋으니 차도 있었으면 했다. 그렇게 고민하다 보니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할 것 같았다. 그러니 설 연휴를 위해 적금 통장을 깰 수는 없었다. 연말 보너스도 쓰지 않고 저금하기로 했다. 누가 공짜 스키라도 타게 해주면 좋을 텐데. 둘이 함께 그런 염치 없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퀴즈를 맞춰 홋카이도에서 스키를 즐기자 같은 광고를 보고 엽서를 사와서 여러 장 응모해보기도 했지만 한 번도 당첨되지 않았다. 그날도 교코는 퇴근 후에 찻집에서 모리구치를 만나 돈을 쓰지 않고 설 연휴를 즐길 방법에 대해 이런저런 궁리를 하다가 헤어졌지만 역시나 스키를 타고 싶어도 돈을 쓰기는 아깝다는 딜레마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찻집을 나가 둘이 함께 영화를 보고 교코가 집으로 돌아간 시각은 11시가 넘어서였다. 부모님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식탁 위에는
교코 앞으로 온 흰색 편지 봉투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교코는 차를 마시며 봉투를 뒤집어 봤다. 보낸 사람 이름에 미야기현 K마을 관설장이라고 적혀있다. 처음 보는 이름이었다. 아무래도 전통여관 또는 호텔 같지만 교코는 도호쿠 지역을 여행으로도 가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어쨌든 봉투를 뜯어봤다. 가장 먼저 컬러 사진이 들어간 광고지가 나왔다. 눈으로 뒤덮인 산속에 있는 2층 호텔의 사진이었다. 이 일대는 해발 1000m 정도의 적설량이 많아 스키를 타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사진 아래에는 그런 설명이 있었다. 뒤이어 관설장에 대한 소개가 나왔지만 교코는 읽지 않고 넘겼다. 아무리 훌륭한 시설을 지닌 호텔이어도 단순한 광고 전단이라면 관심이 없었다. 다시 한번 봉투를 살피니 안에서 편지지 한 장이 더 나왔다. 편지지에는 등사기로 출력한 글자가 있고 마지막 부분에는 펜으로 쓴 도배 교코님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도배 교코님께 갑작스러운 편지에 많이 놀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호텔은 개점 3주년을 기념해 도쿄에 거주하는 몇 분을 무료로 초청하는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숙박비와 여행비는 모두 저희 쪽에서 부담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께서 도호쿠의 설경을 마음껏 즐기신 다음에 입소문을 내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담 없이 본 호텔을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겨울철에는 눈 때문에 버스가 운행되지 않지만 저희 호텔의 설상차가 도호쿠선 K역까지 여러분을 맞이하러 나갈 예정이니 K역에 도착하셔서 전화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초청기간은 12월 30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의 닷새입니다. 저희 호텔에서는 지금 여러분을 환영하기 위해 만반으로 준비 중이니 꼭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역까지의 왕복 열차표를 동봉하니 부디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설장 대표. 편지 내용처럼 봉투에는 도호쿠선 K역까지 갈 수 있는 왕복 열차표가 들어있었다. 교코는 표를 전등 불빛에 이리저리 비춰보며 유심히 확인했다. 물론 표가 가짜일 리는 없지만 편지가 너무 절묘한 타이밍에 도착해서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되지 않았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굳이 가짜 열차표까지 만들어 자신을 놀릴 사람은 없을 것 같았다. 편지 내용처럼 요즘 유행하는 마케팅 기법일 것이다. 교코는 전단을 다시 한번 훑어봤다. 숙박과 여행비를 그쪽에서 부담한다면 자연히 호텔 시설에 관심이 향하는 법이다. 콘크리트로 지은 2층 건물이고 객실 수는 그리 많지 않아 보였다. 온천과 함께 스키장도 갖춰져 있다고 한다. 근처에 리프트 시설은 없다고 하지만 오히려 없는 편이 눈을 더 마음껏 즐길 수 있을지 모른다. 어쨌든 공짜다. 정말로 광고가 지배하는 세상이 됐네. 교코는 의기양양한 얼굴로 중얼거렸다. 광고의 시대도 나쁘지 않았다. 이런 행운의 편지가 날아올 수도 있으니까. 다만 모리구치가 마음에 걸렸다. 만약 갈 거면 그와 함께 가고 싶었다. 다음날 아침 교코는 출근 전철 안에서 모리구치에게 편지를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출근 시간대라 전철이 중심가에 접어들자 전철 안이 승객들로 꽉 들어찼다. 두 사람은 전철 문에 찰싹 달라붙은 채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실은 나한테도 그 초대장이 왔어. 모리구치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서 네 비용만 내면 둘이 함께 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너한테도 초대장이 왔다니 이런 행운이 있나? 그럼 같이 갈래? 물론 가야지. 공짜로 스키를 타는 기회가 흔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왜 우리한테 초대장이 왔을까? 교코는 고개를 갸웃했다. 편지에는 도쿄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서
초청할 사람을 선정했다고 적혀 있었지. 모리구치가 대답했다. 교코는 하지만 하고 편지 내용을 떠올렸다. 몇 분이라고 적혀 있잖아. 그 안에 우리 중 한 명이 포함됐으면 모를까. 둘 다 들어가다니. 대체 어떻게 뽑은 걸까? 자세한 건 알 수 없지만 젊은 커플 한 쌍 정도는 있는 게 외부에도 보이기도 좋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내 친구 중 누군가의 계획일지도. 계획이라니? 친구 몇 명한테 너와 약혼했다고 했는데 축하해주고 싶다고 했어. 그게 이걸지도 모르지. 이름을 감추고 이런 형태로 우리를 그 설산에 초대한 게 아닐까? 어쨌든 가보자. 당연히 가야지. 교코는 고개를 끄덕였다. 역에 도착해 전철문이 열리자 교코와 모리구치는 늘 그렇듯 우르르 쏟아지는 인파에 떠밀려 밖으로 나갔다. 두 번째 단계. 블루리본 슈퍼마켓은 가게 문을 닫고 당일 매출을 계산하고 있었다. 매장 직원이 전부 돌아가 사무실 안에는 사장인 사메지마와 회계 담당 직원만 남아있었다. 계산을 마치고 사메지마가 고무줄로 묶인 지폐다발을 휴대용 금고에 집어넣을 때 느닷없이 처음 보는 남자가 사무실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몰라도 남자는 들어오자마자 예리하게 빛나는 권총을 두 사람에게 겨누었다. 그 돈을 줬으면 하는데, 남자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스물대여섯 정도 보이는 남자였고 갈색 반코트에 옷깃을 세웠다. 권총을 든 손에는 흰색 장갑을 끼고 있었다. 회계 담당 직원이 조금씩 몸을 움직여 비상벨 쪽으로 다가가려 하자 남자는 재빨리 그를 발견해 권총으로 그의 머리를 후려쳤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리고 직원이 바닥에 쓰러졌다. 멍청한 녀석이로군. 남자가 혀를 쯧 찼다. 사메지마의 얼굴에서 피키가 싹 가셨다. 날 죽이지 마. 안 죽여. 돈만 있으면 돼. 남자는 그렇게 말하며 50만엔 정도 되는 그날의 매상액을 거칠게 주머니에 쑤셔넣고 희죽 웃었다. 화를 낼 거면 이 세상에 내도록 해. 내가 이런 짓을 하는 건 다 세상이 나빠서니까. 남자는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남자가 사라지자마자 사메지마는 재빨리 전화기로 달려갔다. 회계 담당 직원은 곧장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실려갔다.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몇 바늘을 꿰매야 한다고 했다. 출동한 경찰이 사메지마에게 범인의 인상을 물었다. 혹시 172-3cm 정도 되는 키에 각진 얼굴, 눈썹이 짙은 남자 아니었습니까? 그러자 사메지마는 놀라워하며 되물었다. 맞습니다. 혹시 어디 사는 누구인지 벌써 밝혀진 겁니까? 만약 밝혀졌다면 빼앗긴 50만엔을 돌려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중년 경찰관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요, 아직 거기까지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다만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이는 강도 사건이 어제와 그제 연이어 발생했죠. 처음에는 술집, 그 다음은 가구점, 그리고 오늘 이곳입니다. 정말로 같은 범인의 소행인가요? 틀림없어 보입니다. 인상과 복장, 수법이 똑같으니까요. 돈을 갈취한 다음 이 세상이 나쁘다는 말을 남기고 떠난 것도 같습니다. 동일범이면 붙잡힐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지금 몽타주를 만드는 중이니 협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찰의 요청에 사메지마는 수사본부로 갔다. 지난 두 사건에 피해자도 와 있어서 함께 범인의 몽타주 사진 제작을 도왔다. 몽타주를 만들 때는 보통 목격자들의 진술이 엇갈려 좀처럼
의견 합치가 어려운데 이번만큼은 원활하게 진행됐다. 이유는 몇 가지가 더 있었다. 첫째, 범인의 얼굴이 제법 인상적이었다. 모든 피해자가 그의 각진 얼굴과 진한 눈썹을 또렷이 기억했다. 이유는 몇 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 범인의 얼굴이 제법 인상적이었다. 모든 피해자가 그의 각진 얼굴과 짙은 눈썹을 또렷이 기억했다. 두 번째, 범인이 사흘 동안 가게 세 곳에 연속적으로 들어간 탓에 피해자들의 기억이 비교적 선명했다. 위의 두 가지 이유는 다른 사건에도 찾아올 수 있는 행운이라 해야겠지만 세 번째, 네 번째 이유는 상당히 특징적이라 몽타주가 완성되고 수사본부 형사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세 번째 이유는 범인이 매번 같은 옷을 입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범행을 마친 뒤에 똑같은 말을 남기기도 했다. 네 번째 이유는 범인이 밝은 전등 아래에서 태연히 얼굴을 보였고 마스크도 쓰지 않았다는 점이다. 도통 이해가 안 되는군. 형사 한 명이 고개를 갸웃했다. 갈색 반코트에 흰 장갑, 권총, 똑같은 대사. 마치 배우 같잖아. 이 범인은 오히려 자기 모습을 남에게 각인시키려 한 것 같지 않나? 게다가 세 번 모두 전등 아래에서 얼굴을 드러낸 것도 범인치고는 좀 이상하지. 선글라스나 마스크만 껴도 얼굴을 잘 못 알아볼 텐데. 게다가 요즘 같은 계절에는 마스크를 껴도 주변에서 딱히 수상하게 보지 않을 테고. 다른 형사도 미심쩍어하며 말했다. 그러면서도 말이야. 또 다른 형사도 의문을 입에 담았다. 별것 아닌 사안들에는 몹시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였어. 이를테면 면장갑. 범인은 세 건의 범행 때 모두 흰 장갑을 꼈고 그걸 한 번도 벗지 않았어. 다시 말해 지문을 남기지 않았다는 뜻이야. 얼굴은 알려줘도 되지만 지문은 절대 남길 수 없다는 건가? 왜 그랬을까? 지문을 숨긴 것처럼 얼굴도 선글라스나 마스크를 껴서 가려야 자연스러운데. 피해자들에게 얼굴을 보인 다음 성형수술로 고칠 심산인가? 하지만 지금의 성형기술로는 얼굴을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바꾸는 건 불가능하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성형전문병원에 이 몽타주를 들고 돌아다니다 보면 금세 들통나잖아. 이후에도 여러 의견이 나왔지만 좀처럼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형사들이 유독 이번 연속 강도 사건을 어렵게 느끼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반대라 해도 좋을 것이다. 범인의 행동에 기묘한 점이 있기는 해도 어쨌든 몽타주가 완성됐고 세 건의 피해자가 입을 모아 범인이 몽타주와 매우 닮았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범죄자의 심리상 조만간 네 번째 범행에 나설 확률이 높다. 그때는 비로소 범인의 덜미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이 12월 30일인가? 형사 한 명이 달력을 보며 말했다. 앞으로 하루 남기는 했지만 올해 안에 이놈을 붙잡고 싶군. 12월 30일 밤 교코와 모리고치는 도호쿠의 K역으로 향했다. 도호쿠선 열차는 스키장에 가려는 승객과 귀성객들로 출근길 전철처럼 혼잡했다. 그래도 두 사람은 일찍 줄을 선 덕에 어떻게든 창가 자리에 나란히 앉을 수 있었다. 둘은 배낭을 좌석 밑에 집어넣고 초대장을 꺼내 다시 한번 읽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직 누군가의 장난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들었지만 이렇게 도호쿠선 열차에 올라타고 나니 북극의 설경이 이제는 완연한 현실로 느껴졌다. 호텔이 괜찮으면 신혼여행도 이곳으로 갈까? 교코가 달콤한 목소리로 모리고치에게 물었을 때 모리고치 옆에 앉아있는 여자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저... 교코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여자는 연한 파란색 정장바지에 같은 색 점퍼를 입었다. 화장이 짙어 왠지 화려한 느낌이 드는 여자였다. 그거 혹시 관설장이라는 호텔에서 온 초대장 아니에요?
여자는 옆에서 두 사람이 든 초대장을 들여다봤다. 맞습니다. 모리구치가 대답하자 여자가 씩 미소 지었다. 다행이다. 뭐가 다행이라는 말이죠? 저도 같은 초대장을 받고 지금 그곳에 가고 있거든요. 여자는 씩씩하게 말하며 반으로 접은 편지 봉투를 두 사람에게 보여줬다. 분명 교코가 받은 것과 똑같은 초대장이었다. 교코는 잽싸게 받는 사람 이름에 적힌 다지 아야코라는 글자를 봤다. 후토지라고 읽나요? 아니요. 다지라고 읽어요. 다지 아야코. 이상한 이름이죠? 그녀는 키득키득 웃었다. 두 분은 결혼하셨나요? 넌지시 묻는 여자의 태도에 교코는 희미한 반감을 느꼈으나 모리구치는 싱글벙글 웃으며 답했다. 아니요, 전 아직 독신입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결혼할 예정이랍니다. 교코는 자신도 깜짝 놀랄 만큼 똑부러지게 말했다. 모리구치가 이상하게 건들거리며 여자에게 아직 독신이라고 해서인지도 모른다. 아니면 화려해 보이는 여자의 모습에 무의식 중에 경계심을 느낀 걸까? 그렇구나. 다지 아야코는 미소 지었다. 부럽네. 이름을 알려줄래요? 저는 도베 교코라고 해요. 전 모리구치입니다. 교코 씨랑 모리구치 오빠. 여자의 모리구치 오빠라는 말을 듣고 교코는 내심 불쾌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모리구치는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기쁜 듯이 희죽거리고 있다. 교코는 또다시 화가 치밀었다. 처음 만나는 남자에게 오빠라니. 어디 바나 술집 같은 곳에서 일하는 여자가 분명해. 교코는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에게 딱히 편견은 없지만 이렇게 허물없이 말을 걸거나 의식하지 않아도 남자에게 교태를 부리는 모습에는 반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모리구치 오빠는 어떤 일을 해? 아야코가 다시 물었다. 화를 내면 좋을 텐데 모리구치는 여전히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회사원들도 우리 가게에 자주 오는데. 자주 오다니 다지 씨는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맞춰볼래? 모르겠어요. 혹시 바의 호스티스? 땡, 아쉽네. 아야코는 호들갑스럽게 어깨를 으쓱거리더니 작은 명함을 꺼내 모리구치에게 건넸다. 교코는 일부러 관심 없는 표정을 지었지만 모리구치는 바보처럼 놀라워하며 명함을 교코에게도 건넸다. 이케부쿠로 마사지 전문점 무라사키 아야코. 명함에는 그렇게 적혀있었다. 마사지 전문점? 교코가 그 단어를 보고 가장 먼저 연상한 것은 성행이었다. 그런 종류의 기사를 너무 많이 읽은 탓일 것이다. 열차 안은 스팀과 승객들이 발산하는 열기 때문에 무더웠다. 아, 덥네. 아야코는 이마살을 찌푸리며 점퍼를 벗어 스웨터 차림이 됐다. 교코도 겉옷을 벗으려 했다가 곧 마음을 바꿨다. 웃옷을 벗자 아야코의 풍만한 가슴이 유독 눈에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교코는 가벼운 질투를 느꼈다. 패드를 넣은 게 분명해. 교코는 스스로 되뇌었다. 아야코는 은색 매니큐어를 칠한 손가락으로 담배를 집어 불을 붙이며 말했다. 왜 우리가 선택됐을까? 아야코가 교코와 모리구치의 얼굴을 보며 물었다. 아무튼 우리처럼 젊은 사람만 오면 좋을 텐데 즐거울 거야. 하지만 젊은 사람만 부르면 광고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교코는 반박했다. 왠지 아야코의 말에 반박하고 싶었다. 아야코는 교코의 말에 크게 반응하지 않고 그럴지도 모르겠네 하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창밖을 보고 눈이다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열차가 발산하는 불빛이 하얀 설경을 담담히 비췄다. 어느새 열차는 간토평야 중심부에 다다랐다. 교코도 창문 유리에 얼굴을 갖다 대고 바깥 경치를 바라봤다. 끝없이 펼쳐진 경작지에 눈이 쌓였다. 올해는 도쿄에서
아직 눈을 보지 못해서. 교코는 다시 아야코에게 느꼈던 불쾌한 기분을 잊고 잠시 넋을 잃고 한밤의 설경을 내다봤다. 하얀 강을 건널 무렵 교코 일행이 탄 차량에서 작은 다툼이 일어났다.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떠들던 네 명의 젊은이가 자신들에게 주의를 준 중년 남성을 폭행한 것이다. 혼잡한 열차 안에서는 일어날 법한 일이었다. 다른 승객들은 얼굴을 돌린 채 모른 척 하고 있다. 교코와 모리구치는 몸을 일으켜 그쪽을 봤지만 곧 다시 자리에 앉았다. 아야코도 잠깐 고개를 돌리더니 멍청이들 이라고 한마디 내뱉을 뿐이었다. 얼마 되지 않아 세 사람 모두 그 작은 다툼을 자연히 잊고 아야코는 눈을 감고 잠들어버렸다. 짜증나. 교코는 모리구치의 귓가에 입을 대고 속삭였다. 뭐가?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여자랑 같이 가다니.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당신은 좋겠지. 뭐? 오빠라고 부르니까 아주 좋아 죽던데. 아니야. 모리구치가 어깨를 가볍게 으쓱거렸다. 교코는 최후의 일격을 날리듯 이상한 생각하면 안 돼 하고 옷을 박았다. 기분이 조금 풀린 교코는 눈을 감고 잠들었다. 눈을 떴을 때 열차는 K역에 가까워져 있었다. 창밖은 이미 아침이었다. 크기가 아담한 K역에 내린 사람은 교코를 포함해 대여섯 명밖에 없었다. 개찰구를 나가자 역 앞에 작은 상점가가 있었다. 눈은 내리지 않았지만 땅바닥에 눈이 얼어붙어 군데군데 빙판길이 만들어져 있다. 시끌벅적한 연말의 도쿄 거리와 비교하면 이 작은 동네는 눈 속에서 고요히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오늘이 한 해의 마지막 날임을 느끼게 하는 것은 역 앞에 있는 소나무 장식뿐이었다. 총구석이네. 모리구치가 중얼거렸다. 그러나 목소리를 들어보면 실망하는 기색보다는 오히려 다른 관광객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기뻐하는 것 같았다. 아, 추워. 아야코는 여전히 호들갑스럽게 말했다. 교코는 모리구치의 팔에 매달려 호텔에 전화해서 와달라고 해야 할 것 같아 라고 했다. 모리구치가 역에 있는 공중전화로 관설장에 전화를 걸었다. 그동안 아야코는 호기심이 생겼는지 기념품 가게에 진열된 물건을 구경했다. 교코는 모리구치에게 몸을 찰싹 붙이고 수화기에서 들리는 상대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네, 관설장입니다.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모리구치와 교코는 깜짝 놀라서 저도 모르게 얼굴을 마주봤다. 두 사람 다 호텔 주인을 나이가 지긋한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초대장을 받아서 왔습니다. 모리구치가 말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모리구치와 도베입니다. 그리고 다지 아야코 씨도 함께 왔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나요? 네, 곧 모시러 가겠습니다. 아무리 빨리 가도 두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만. 두 시간이나요? 네, 말씀대로 눈이 많이 내리는 곳이라 설상차를 타고 가야 해서요. 역 앞에 사노야라는 식당이 있으니 그곳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미리 말해뒀습니다. 사노야라는 식당의 위치는 금세 찾을 수 있었다. 역 앞에 식당 사노야라는 커다란 간판이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교코와 모리구치는 기념품 가게를 구경하던 아야코와 함께 사노야에 들어갔다.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다른 손님은 없었지만 가게 안은 난로불로 따뜻했다. 52살 정도 되어 보이는 식당 주인이 나와서 모리구치가 관설장의 이름을 댔다.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주인은 허물없이 미소 지어 보였다. 대단한 건 없지만 필요한 게 있다면 뭐든 말씀하세요. 금액은 관설장 앞으로
달아두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이 가게에서 가장 비싼 걸로, 아야코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리도 그렇게 할까? 모리구치가 교코에게 나직이 물었지만 교코는 아야코에 대한 반감 때문에 주제넘은 행동은 하지 말자라고 했다. 결국 아야코는 800엔짜리 돈가스 덮밥을 주문했고 교코와 모리구치는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200엔 정식을 주문했다. 주인은 주방에 주문을 알리고 난로 앞에 털썩 앉았다. 조금 전에 도착한 기차를 타고 오셨나요? 주인이 세 사람에게 물었다. 아야코가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인 다음 관설장 주인은 어떤 분인가요? 하고 호기심을 드러내며 물었다. 어떤 분이라... 그냥 평범한 남자분이죠. 그런 산골짜기에 호텔을 지었으니 조금 특이하다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젊은 분? 스물대여섯 정도 됐을 겁니다. 괜찮은 남자예요? 뭐, 괜찮은 남자 같더군요. 저희 딸이 관심 있는 걸 보니. 결혼은 했어요? 아니요, 아직 독신일 겁니다. 아야코가 교태 섞인 콧소리를 냈다. 독신이라는 젊은 호텔 주인에게 흥미를 느낀 듯하다. 교코는 그런 아야코를 보며 얼굴을 찌푸렸지만 이로써 모리구치에게 찝쩍거리지 않는다면 괜찮겠다고도 생각했다. 음식이 나왔다. 모리구치는 젓가락을 집으며 가게 주인에게 호텔에서 이곳까지 설상차로 2시간이나 걸린다더군요. 라고 했다. 밥을 먹으며 떠드는 게 모리구치의 평소 버릇인데 교코는 그게 별로 탐탁지 않았다. 그 정도 걸릴 겁니다. 워낙 산골짜기에 있어서요. 주인은 대답하며 난로에 석탄을 던졌다. 10월달만 돼도 차가 다닐 수 없죠. 이일 때는 눈이 많이 내려서요. 설상차가 아니라면 절대... 이 일대에서 설상차를 보유한 곳이 관설장뿐인가요? 그렇습니다. 마을에도 한 대 정도는 사두는 게 좋겠다는 말이 나왔지만 가난한 동네라 돈이 없어서요. 그럼 호텔 설상차가 고장이라도 나면 이곳에 돌아오지 못하는 걸까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전화기가 있고 정모하면 스키를 타고 이곳까지 올 수 있을 테니까요. 가게 주인이 싱글벙글 웃으며 대답했다. 눈 속에 갇히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 아야코가 태연하게 말했다. 교코는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분명 눈 쌓인 호텔에 갇히는 것도 왠지 낭만적일 것 같았다. 두 시간 정도 지나자 가게 밖에서 귀에 익지 않은 캐터필러 소리가 들렸다. 아무래도 도착한 것 같군요. 가게 주인이 말했다. 세 사람은 난로 옆을 지나 밖으로 나갔다. 설상차는 가게에서 5, 6미터 떨어진 곳에 세워져 있었다. 캐터필러와 차체에 들러붙은 눈이 가는 길에 쌓인 눈의 깊이를 말해주는 듯 했다. 차문이 열리자 안에서 키가 훌쩍한 청년이 나왔다. 순백의 스웨터가 잘 어울리는 남자였다. 남자는 세 사람에게 천천히 다가와 어서 오십시오 하고 웃는 얼굴로 인사했다. 관설장의 주인 하야카와라고 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사람은 하야카와의 안내를 받으며 상자 모양의 설상차에 올라탔다. 차 안은 대여섯 명은 좋게 탈 수 있어 보였고 난방도 되어 있었다. 이 차량은 일본 남극 탐험대가 쓰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야카와는 차를 출발시키고 세 사람에게 자랑스러운 듯 말했다. 운전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된 모리구치는 일부러 조수석으로 옮겨 앉아 운전하는 하야카와의 손을 유심히 봤다. 평범한 차량과는 매우 다르네요. 전차나 마찬가지죠. 운전하기 쉽고 구조도 단순합니다. 그래야 고장도 적으니까요. 하야카와가 웃으며 말했다. 왜 우리를 고른 거야? 아야코가 하야카와의 등 뒤에서 물었다. 뭔가 기준이 있으니 나랑 이 사람들을 고른 거 아니야? 그 기준을 알고 싶으신가요?
하야카와는 앞을 바라본 채 되물었다. 아야코는 운전석에 손을 얹고 턱을 갖다 댔다. 알고 싶어. 그건 비밀로 해두고 싶습니다. 왜? 퀴즈로 내려고요. 퀴즈? 네. 저는 이번에 도쿄에 거주하는 여섯 분을 초청했는데 단순히 제비뽑기로 고른 건 아닙니다. 여섯 분은 어떤 공통된 이유로 선정됐죠.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이유를 알아맞혀 주셨으면 합니다. 마치면 어떻게 되는데? 10만엔을 드리죠. 10만엔? 아야코의 눈이 반짝였다. 교코는 그런 아야코를 보며 역시 유흥업소 여자라 다르네 하고 속으로 경멸했지만 10만엔이라는 금액에는 자신도 마음이 끌리는 걸 느꼈다. 결혼을 앞둔 교코는 돈이 필요했다. 모리고치도 분명 같은 심정일 것이다. 아야코가 큰 눈으로 허공을 노려보며 하야카와에게 물었다. 그럼 나랑 이 두 사람 사이에 뭔가 공통점이 있다는 거야? 그렇죠. 하야카와는 고개를 끄덕였다. 교코와 모리구치는 얼굴을 마주봤다. 자신들과 유흥업소 여자 사이에 대체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걸까? 교코는 다시 아야코와 자신을 같은 수준으로 보는 게 싫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 공통점을 발견해 10만엔을 손에 넣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공통점이 뭐가 있으려나? 모리구치가 고개를 갸웃했다. 전혀 모르겠네. 평범한 회사원 커플과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아가씨 사이에는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데. 나이도 다 다를 테고. 아야코가 말했다. 난 23이고 올해는 내띠가 들어가는 해야. 전 23. 교코는 한 살 어린 것을 강조하듯 뒷부분만 크게 말했다. 난 25이니 다르네. 모리구치가 말했다. 전혀 모르겠어. 아야코는 아쉬운 것처럼 어깨를 움츠렸다. 모리구치는 팔짱을 끼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혹시 하고 운을 떼더니 쑥스러운 듯이 희죽거렸다. 뭐야? 교코가 모리구치 얼굴을 보며 물었다. 혼자서만 아는 척하지 말고 말해봐. 아니요, 다들 기분이 상할 수 있으니 말 안 할래요. 뭔가 흥미로울 것 같군요. 하야카와가 백미러에 비치는 모리구치의 얼굴을 향해 웃어 보였다. 어떤 생각인지 들려주시겠습니까? 실은 잠시 생각하는 동안 갑자기 외국의 추리소설 하나가 떠올라서요. 추리소설요? 어떤 이야기죠? 작은 섬에 모인 사람들이 한 명씩 살해되는 이야기입니다. 언뜻 보기엔 아무 관련 없어 보이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왜 연이어 살해됐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그들 모두 어디선가 범인에게 원한을 살 만한 행동을 했던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할래? 교코는 잽싸게 모리구치의 어깨 쪽지를 꼬집었다. 그럼 꼭 우리가 이곳에 죽기 위해 온 것처럼 느껴지잖아. 그래서 내가 아까 기분 상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 기분 나빠. 교코가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자 하야카와가 그녀를 달래듯 말했다. 소설 줄거리로는 상당히 흥미롭네요. 혹시 세 분은 다른 누군가의 원한을 살 만한 행동을 하신 적 있습니까? 전 없습니다. 나도. 물론 나도 없어. 세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다. 하야카와는 싱긋 미소 지었다. 그럼 그 추리소설 같은 상황이 펼쳐질 리는 없겠네요. 맞아. 교코가 고개를 끄덕이자 하야카와가 또다시 물었다. 혹시 여러분은 전에 이곳에 와보신 적 있습니까? 세 사람은 마치 합을 맞춘 것처럼 머리를 좌우로 흔들었다. 하야카와는 그 대답을 예상한 듯 했다. 그럼 더욱더 문제가 없겠군요. 저도 이곳 바깥으로 나간 적이 없으니 서로에게 뭔가 피해를 주거나 한 적은 없겠네요.
이 얘기는 그만하죠. 모리구치가 쓴 웃음을 지으며 화제를 바꿨다. 혹시 저희보다 먼저 도착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분이 먼저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이야? 남자? 아야코가 옆에서 신이 난 것처럼 끼어들었다. 하야카와는 그런 아야코의 질문이 우스운지 미소지었다. 야베시라는 젊은 남자분입니다. 직업은 회사원, 물론 여러분처럼 도쿄에 사는 분이고요. 잘생겼어? 아야코가 또다시 그녀다운 질문을 던졌다. 하야카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말을 마치고 갑자기 표정이 굳었다. 그런데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더군요. 표정이 좀 어두워서. 아, 그렇구나. 구체적으로 묻는 건 실례 같아 입을 다물고 있지만 조금 걱정되기는 합니다. 저로서는 이곳에 오신 분들이 모두 여행을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해서요. 그럼 내가 기회를 봐서 한번 물어볼게. 남자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게 내 특기거든. 아야코는 백미러에 비친 하야카와를 향해 눈을 찡긋하며 말을 이었다. 그 사람 실연당한 게 분명해. 아야코의 말투는 그야말로 자신만만했다. 교코는 그런 아야코를 여전히 인상 쓴 얼굴로 바라봤다. 처음엔 모리구치에게 관심을 보이다가 그 다음에는 호텔 주인인 하야카와, 그리고 이번에는 아직 얼굴도 모르는 야베라는 남자에게 흥미를 나타내고 있다. 속으로 세상에 이런 여자도 다 있구나 하고 생각했다. 타고나기가 예쁜 여자다. 눈앞에 나타난 남자에게는 모조리 윙크를 날리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을 것이다. 눈길이 점차 오르막길로 변했다. 양옆에는 깎아내린 듯한 눈절벽이 펼쳐졌다. 높이가 설상차의 두 배는 되어 보였다. 하늘의 해가 아직 걸려있는데도 꼭 눈으로 만들어진 터널 속을 달리는 것처럼 주위가 어두침침했다. 캐터필러 아래에서 눈이 마찰하는 소리가 들렸다. 교코는 조금 오싹했다. 이 일대에서 눈사태라도 일어난다면 설상차 따위 순식간에 눈에 파묻혀 사라질 것이다. 교코는 문득 눈이라는 존재가 무서워졌다. 눈도 이렇게 많으면 무서운 것이다. 숲에 있는 나뭇가지에 눈이 쌓여 왠지 난쟁이가 늘어선 것처럼 보였다. 아마 적설량이 2미터를 훌쩍 뛰어넘을 것이다. 이런 곳에서는 설상차 말고는 아무것도 다닐 수 없다. 의자가 계속 들썩여서 엉덩이가 욱신거릴 무렵 눈앞에 2층 호텔이 나타났다. 1층 절반 높이 넘게 눈이 쌓여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꼭 단층 주택처럼 보였다. 호텔 주변은 그야말로 눈의 세계였다. 천연 스키장도 있다. 교코는 멋진 풍경에 사로잡혀 눈의 무서움과 차 안에서 들은 모리구치의 불길한 이야기도 순식간에 잊어버렸다. 멋져. 아야코도 옆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호텔의 규모가 작아서 환상적인 느낌이 더했다. 마음에 드신 것 같아 다행입니다. 하야카와는 안심한 것처럼 온화한 얼굴로 말했다. 현관 부근에만 눈이 쓸려 있어서 세 사람은 터널을 지나는 느낌으로 호텔에 들어갔다. 난방이 들어오는 넓은 호텔 로비는 묘하게 조용했다. 교코는 로비 벽에 걸린 자작나무 숲 그림을 바라보며 하야카와에게 다른 직원은요? 하고 물었다. 하야카와는 집어든 장갑을 난로 위에 올리며 대답했다. 지금은 없습니다. 겨울에는 저 혼자 운영해서요. 하지만 안심하십시오. 이래봬도 요리 실력이 제법 괜찮으니 곧 맛좋은 음식을 대접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없는 게 오히려 부담 없어서 좋아요. 모리구치가 아첨하듯 하야카와에게 말했다. 공짜 여행을 왔다는 의식이 행동에 묻어나는 듯하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야카와는 모리구치에게 가볍게 머리를 숙였다. 자유롭게 구경하셔도 되지만 식사하실 때는 식당으로 오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럿이 모여서 즐겁게 밥 먹는 게 좋을 것 같아. 아야코는 천진난만하게 대답하고, 그런데 야베시라는 분은 어딨어? 하고 하야카와에게 물었다. 2층에 자기 방에 계시지 않을까요? 2층에는 객실이 총 8개 있으니 여러분도 그곳에서 묵으시면 됩니다. 1층에는 이 로비와 옆에 있는 바, 오락실, 목욕탕, 스키 타는 분들을 위한 건조실 등이 있습니다. 물론 식당도 1층입니다. 어쩌면 야베씨는 바에 계실 수도 있겠군요. 여러분도 뭔가 드시겠습니까? 하야카와가 물었다. 세 사람은 하야카와를 따라 옆에 있는 바로 향했다. 혼바 느낌의 작은 카운터에 젊은 남자가 홀로 앉아 TV를 보며 물로 희석한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다. 이분이 야베씨입니다. 하야카와는 세 사람에게 남자를 소개했다. 교코는 그를 보고 정말로 표정이 어두워 보여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야코가 말한 것처럼 시련 때문인지는 알 수 없다. 성격이 원래 어두울 수도 있다. 세상에는 표정이 늘 퉁명스러운 남자도 있으니 말이다. 하야카와는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세 사람이 마실 음료를 만들어줬다. 아야코는 주문한 하이볼을 홀짝거리며 야베의 여벌구를 힐끔거렸다. 야베는 잔을 다 비우고는 말없이 2층으로 통하는 계단을 올라가 버렸다. 아야코는 그의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더니 모두를 향해 저 사람 시련이 많네 라고 단언했다. 하야카와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제 눈에는 다른 고민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아니 여자 문제 맞아. 내기에도 좋아. 마넨 어때? 아야코가 도발하듯 하야카와를 보며 제안했다. 하야카와는 쓴 웃음을 지었다. 저도 내기를 좋아하지만 제가 이겨도 손님께 돈을 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서요. 물론 제가 지면 만에는 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럼 내기가 성립하지 않네? 제가 이기면 손님의 사인을 한 장 받을까요? 내 사인 같은 게 어디 쓸 데가 있다고. 젊고 아름다운 여성분의 사인이니 소중히 간직해야죠. 아야코가 요란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교코는 왠지 흥이 깨져서 바를 벗어나 오락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레인이 하나뿐인 볼링장이 있었다. 회사에서 볼링 동아리에 속한 교코는 흥미를 느껴 오락실에 마련된 볼링 슈즈로 갈아신었다. 그러고 있자니 모리구치가 술잔을 손에 들고 들어왔다. 같이 칠래? 교코가 묻자 모리구치는 좋아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곧 다시 어라? 하고 의아한 것처럼 말했다. 레인에 볼링핀이 9개밖에 없네. 원래 10개 있어야 하지 않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